아, 너무 많이 먹었다. 파좀 먹었어라. 그거 파전 아닌 거 같은데? 어, 파전 아닌 거 같은데? 빈대떡 같아. 빈대떡. 파를 전으로 만들었으니까 파전이야. 이거 파야? 감사합니다. 굿즈 같은데? 파 아니야? 의심스러운데? 역시 니네가 금수전 안 된다니까. 파전을 먹은 적이 전을 많이 먹는 거야, 지금. 뭘 배고가 왜 금수저야? 금수저야. 잘 살아요? 거짓말 치고 있어. 뭘잘 살아. 솔직히 마포구에 산대? 마포구에 살면 잘 사는 거 아닌가? 아, 집이 마포구야? 아, 유은초야? 아니, 강서구에요. 한강이 보인다고 들었는데? 강서구 뭐야? 집에서 한강 한강 보이긴 해. 영창동? 가양동? 가양동. 가양동. 어딘지 알아요? 강동은 금수저 가양, 내가 거기에 다 집을 알아보려고 내가 전세 집들 다 알아봤거든, 가양동에. 혹시 원미동 아세요? 원미동 다른데? 아, 잘 모른다. 정말 유명한데. 원미동은 몰라도 홍천은 아시죠? 홍천은 알죠. 왜? 야, 너 무슨 동이야? 그러면 강동 혹시 아세요? 강동? 뭔? 아니, 동으로 말해야지. 동으로 말하면 안 돼요. 홍천동이지, 홍천은. 성내동이요. 부천. 아, 성내는 알지. 부천은 아시죠? 아, 부천은 알지. 왜 홍천? 무슨 동이에요? 아, 부천은 원미구? 예. 홍천 그냥 홍천이라고 하세요. 홍천이라고 하면 안 해. 홍천이 무슨 동인지는 아시죠? 홍천이 무슨 동이냐고. 도. 알지, 알지. 강원도. 부천도 알지. 홍천도 알지. 홍천은 아, 솔직히 네트워킹으로 많이 써놨지. 맞아, 맞아. 진짜? 홍천에서 아, 만약에 부천에, 부천이랑 홍천에서 골라서 할 수 있으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 나? 예. 부천에서. 당연히 부천이지. 아니, 왜냐면 수도권인데. 아니, 왜냐면 내가 일하는 곳이 여긴데. 그쵸. 홍천을 가면 왕복 6시간 걸려. 홍천에서 여기 가고. 홍천 너무 멀어. 근데 집에 갈래. 집에 못 가요.